1세트 경기 타 안에서 1대1이 됐고요. 자, 이제 라만차에서 대결이 이어집니다. 이 라만차에서 전통적인 힘을 잘 쓰는 선수가 이 시즌에 득점이 많거든요. 네. 오늘 이건 누가 추격해야 될지. 왼쪽에는 김민철이고요. 예, 김민철 선수가 추격을 했습니다. 뭐 5라운드에서는 9승 1패, 6라운드 4승 2패. 후반부 웅진스타즈의 에이스 역할을 이 선수가 아주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예, 뭐 5-6라운드 도합 13승 3패 높은 기록을 내고 있는 김민철 선수의 최근에는 성석희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팀도 패배를 한 아쉬운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아쉬운 기억을 날려버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승리, 확실한 승리를 이번 경기에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민철 선수 대 자, 시리아 선수의 유영진 선수가 유영진 선수가 아니라 유영진 선수인데 진짜 그야말로 데이터가 아예 없는 유영진 선수입니다. 2009년 4월에 프로게이머가 되었고 그리고 드림리그에서 12승 8패 정도를 한 그런 지금 신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경기 라만차에서 시작됐습니다. 5시가 웅진스타즈 김민철 선수고요. 11시는 유영진 선수입니다. CJ 엔투스. 네. 이 새로운 신예 카드를 활용하고 CJ 엔투스. 그렇습니다. 2009년 4월에 프로게이머가 됐고 프로리그 안에서의 성적이 전혀 없는 드림리그에서는 뭐 12승 8패 정도로 그냥 평범한 수준의 성적을 냈었던 선수가 프로리그 시즌 안에 후반부에 이렇게 또 스타팅 멤버로 출격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유영진 선수 팬미팅 때 춤추는 사진만 봤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이죠. 예, 이 유영진 선수랑 송영진 선수 CJ2에 있는데 그렇죠. 저는 유영진 선수 추천기를 잡았습니다. 라만차에서 CJ2의 네. 새로운 비밀병기가 된 유영진 선수. 네. 여유가 있어요. 드림리그 같은 경우는 1군 선수가 잠깐 뭐 2군으로 내려갔을 때나 뭐 여러 가지 뭐 또 지금 언뜻 이름을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선수들도 드림리그에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런 선수들 사이에서 12승 8패가 50% 이하의 성적을 또 거뒀기 때문에 유영진 선수에게 좀 기회가 주어진 것 같고 확실히 지금 정우영 선수가 승리를 거둔 만큼 좀 뭔가 이런 신예 라인에서 그렇죠. 좀 힘을 좀 북돋아줄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네요. 네. 자, 정우영에 이어서 이 세 번째 영이 유영진 선수를 출격시켰고 맵전 무대 그렇습니다. 맵 데이터상으로는 카드를 잘 낸 겁니다. 종족별로 네. 봤을 때 라만차에서 테란과 적을 22-13으로 테란이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진 선수가 데뷔 무대 그리고 상대가 김민철이라는 게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승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김민철은 웅진스타즈 프로리그 라인의 핵심이에요. 네. 핵심이죠. 예, 지난 4라운드 이후에 또 이 9연승까지도 기록한 기록을 갖고 있죠. 네, 최근 10전도 상승세에 있고 그리고 뭐 테란전도 70%의 고수비를 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만차 테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뭐 테란 나오면 내가 잡을 거야 뭐 이런 마인드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하나 떨어진 종족전도 없이 그렇죠. 5월 이 상태를 지금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10경기 상황을 공격전에서 보면 테란전 7승 3패 그리고 저그전 7승 3패 프로토스전 6승 4패 예. 굉장히 에이스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선수가요. 그렇죠. 승률만 따져봤을 때는 김명우 선수보다도 좋아요. 네. 그렇게 대각선으로 놓이게 되면 운영적인 면에서 김민철 선수가 상당히 또 유리한 점을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 과연 유영 선수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정차의 병력 지금 찔러넣고 있는데 자, 상대방이 노련한 선수가 김민철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빈틈을 보였다가는 한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봐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전략 쓸까봐 김민철 선수가 바로 그런 것에 좀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입구 맞고 확장 올리고 있는 유영진 선수. 최대한 서플라이에 붙어서 한번 안쪽에 있는 건물을 볼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일단 머린이 있었고 네. 지금 배럭스에서 불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충 예상은 할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불 들어오고요. 네, 오버로드가 빨리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김민철 선수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CGN 투스가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웅진 스타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트에 나오는 스타팅 멤버를 보면 확실히 힘을 준 이런 엔트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CGN 투스는 경기 준비해온 어떤 그 컨셉 자체도 그렇고 약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목적은 있으되 마음은 비운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런 CGN 투스를 상대로 만약에 전력을 다해서 웅진 스타즈가 패배를 한다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포스트 시즌에서 두 팀 간에 만나서 대결을 할 때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상대는 신예 선수들 위주로 네. 기용을 하고 있어요. 네. 미리 골인 지점에 들어간 이런 팀들의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강점들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유영진 선수가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면 정말 대박 발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엔지니어링 베이와 아카데미 지금 올리고 있고 베럭스 불은 꺼졌습니다. 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상대가 어떤 것을 할지 확실하게 좀 알아채고 거기에 대한 맞춤 대응은 김민철 선수가 정말 그 뛰어난 이런 그 성적 뛰어난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오버로드가 가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서 SCB가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확실히 원베럭에서 원머리 뽑고 앞마당을 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네.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보자마자 힘든 선수 김민철이에요. 네. 보자마자 일단 대처가 좋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베테랑들은 네. 속이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오버로드로 보자마자 들어 빠져주고 오버로드 오기 전까지 들어도 계속 정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확실하게 김민철 선수가 잘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엔지니어링 베이 돌려주면서 베럭스 늘리는 타이밍인데 네. 정말 김민철 선수가 말려들지. 일단 전략은 아니고 유영진 선수는 엄마린 예. 뭔가 진짜 운영으로서 초반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아주 당찬 생각이네요. 네. 그렇죠. 앞마당의 미네랄의 힘을 최대한 끌어당기는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단하고 안정적이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앞마당도 먹었겠다. 이제 엄마린도 업도 일찍 찍겠다. 상대방의 느린 태클을 상대로 해서 수비도 가능하고 공격도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쓰리카스 포카스를 먹어가는 저그를 상대로 얼마만큼의 어떤 그 화려한 머린 컨트롤을 보여주느냐가 유영진 선수에게 이제 남겨진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베로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냥 정통입니다. 정통. 정통 바이오닉을 초반에 보여주겠다는 생각이죠. 네. 기본기에 되게 충실한 선수인 것 같고요. 네. 결승 무대에서 김명호 선수를 상대로 이영호 선수도 보여줬습니다만은 앞마당을 먹고 이제 오바락을 올린 상태에서 압박감은 확실히 저그 입장에서 이거 자칫하면 내가 뚫려서 지겠다 혹은 쓰리카스 포카스도 못 먹어서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김민철 선수도 아주 유연하게 맞춰가는 이런 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조금에서 네. 병력이 갖춰지고요. 네. 자 드론 하나 이 한시초를 빼고 있는 김민철 선수 휘드라리스크 대도 상당히 빨리 올라갔습니다. 뮤탈리스크로 찌르다가 상대방의 1업된 머리들이 나와서 막 활개를 칠 때 그때 뭐 럴크업이 돼서 3가스까지 확보하고 하이보고 이런 식의 운영인 것 같거든요. 네. 히드라 야 먼저 일단 휘드라리스크를 뽑아주네요. 네. 자 히드라를 먼저 확보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고요. 상대방의 바이오닉 압박에 대해서 좀 빠르게 벗어나겠다라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이런 경기 운영이라고 봐야겠죠. 네. 예. 그러니까 엄마리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덕 위에 럴크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엄마리 하는 게 소용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김민철 선수는 한번 보여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바이오닉 편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메딕 3기까지 붙여서 지금 나옵니다. 네. 터렛 가격 최대한 아껴가면서 바이오닉 퀸즈네스트. 예. 퀸즈네스트. 자 입구 대치 상황인데 야 독특하게 또 맞춰가네요. 예 원래 뮤탈리스크가 떠서 이제 이 병력과 싸워주면서 쓰리가스 포카스를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퀸즈네스트를 일찍 가면서 러커로 수비하고 퀸즈네스트 일찍 가서 하이브를 좀 일찍 하겠다 가는 그런 그 생각인 것 같네요. 네. 뮤탈은 지금 예. 안 나오죠. 스캔 계속 뿌리고 있는데요. 예. 확인이 안 됩니다. 보진 않았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거든요. 유영진은 병력도 많고 업도 잘 되어 있는데 테크가 느려요. 예.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럴커가 자리 잡게 되면은 머리는 나와 있으나 이걸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격력도 완료가 됐는데요. 자 여기로 엉뚱하게 지금 여기를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엉뚱하게 성큼 타이밍 늦고 예. 그다음에 러커 배치 안 돼서 뚫리는 이런 사고만 네. 발생 안 하면 됩니다. 이제 변태 중이거든요. 자 여기서 매디가 충분해. 근데 에그가 있으면 이게 언제 변태된 에그인지 정확히 몰라서 들어가기가 약간 애매해요. 네. 자 입구 쪽에서 우선 한번 접었고요. 네. 저 언덕 위에 이제 러커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이러면 뭐 태클 타던가 아니면 전환이 되던가 해야 되는 유영진 선수입니다. 네. 자 오베럭스 올리면서 병력과 쳤는데 예. 상대는 러커입니다. 예. 뮤탈스크의 상대적으로 강력한 체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뮤탈스크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러커를 먼저 띄우고 그 다음에 러커로 적당한 러커로 성큰과 함께 수비만 하면서 쓰리가스에서 하이브를 빠르게 넘어가겠다라는 이런 생각 네. 지금 김민철 선수가 했는데 그 생각은 일단은 주요했어요. 네. 하이브가
진짜 너무너무 빠르고요. 그리고 널커도 일단 위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센터에 자리 잡기도 하겠지만 사카스 확보까지도 상당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네, 이해하지 않으면 자 널커도 지금 수비를 하에 내면서 이 한시쪽 돌리고 있는 김민철인데요. 이거 죽으면 꽤 됩니다. 이거 죽으면 포커스 보고 없죠. 네,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거 그냥 네. 올라가서 한시 안마나 쪽에 버려놓고 포커스 가져가는 거 좋습니다. 네. 자, 럭커 배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영진 좀 물량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저글링이 그렇죠? 없어가지고 럭커가 아무리 네 마리가 네 기가 버러가 된다고 해도 네. 예, 공격된 머리이면 그냥 컨트롤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요. 스탑 럭커 자리 잡을 거 아니면은 예, 꾸준하게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는 가운데 김민철 선수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드랍십 찌르기 이런 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스커지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나 하나 잡아냈고요. 네. 스쿼드 배치 잘해야 돼요. 네, 어차피 지금 뭐 탱크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벌 필요가 없는 김민철 선수거든요. 그냥 네.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파일러 빨리 띄우면 됩니다. 네. 네 유영준 선수 적극적입니다. 럭커 발견하고 스캔 뿌리고 달려들어요. 예, 그게 목적이죠. 이제 디파일러를 빨리 띄워서 디파일러와 함께 포커스를 먹겠다. 이게 지금 김민철 선수의 계산이고 그렇죠. 생각인데 자, 그 전까지 이제 유영진 선수가 머린으로 센터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센터를 장악한 머린을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드랍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방 명령을 빨리 조합하는 식으로 할 것이냐? 드랍십이네요 일단. 네. 포트풀 쳐졌고 퍼 나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퍼 나르는 거. 그렇죠. 꽤 되거든요. 네. 테란도 지금 한 번도 병력을 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병력 꽤 돼요. 네. 탱크까지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드랍십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배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유영 선수가 한 번은 흔들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물량을 이거 너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유영진 선수도 아주 세심한 컨트롤 좋으네요. 예. 정면으로 압박하면서 드랍칩으로 한 군데 찌르겠다라는 이런 계산인데 여기서부터 퍼 나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아, 입구로 가서 CG모드 준비하고 예. CG모드 하면서 방어병 네. 이렇게 농성을 펼쳐줘야 드랍십이 약간 원활하게 왜냐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드랍십이 선수. 아주 매끈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잡고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드랍십을 호위하는 벤치 머린 병력도 센터쪽에 드랍십을 드랍십을 호위하는 그런 그 머린 배치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후속 병력은 되었습니다. 네. 자, 나이더스 코너를 있지만은 일단 이런 식으로 앞에서 농성을 펼치게 되면 드랍십이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네. 조심해. 퍼나르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스커지가 네. 곳곳에 있거든요. 퍼나르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또 봤는데요, 김민철. 아, 예. 이렇게 어긋나네요. 네, 그래도. 야, 발로 쫙 나왔어요. 예, 아이고. 아, 이건 약간 좀 어설프게 사용이 됐습니다, 드랍식이. 예. 그리고 수업이 마지막에 또 확 펴졌기 때문에 그거 보고 좀 약간 당황한 것도 있어요. 네. 예. 아, 좀 깊숙이 파고 들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네. 눈에 보이는 플레이를 했어요. 퍼나르고 예. 싶다라는 어떤 욕구가 그냥 눈에 너무 보였죠.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좀 안마랑 쪽에 있었던 그 디파일러가 수업을 바로 펼치면서 유영진 선수의 공격권을 한번 뺏어갔네요. 네. 아 내가 그 뛸 거야 라는 그런 의도를 너무 많이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 지금 유영 선수가 좋은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김민철 선수가 디팔러가 나오는 타이밍이라 완전히 네. 메카닉 운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이레디 다시 킬 수가 있습니다. 이레디 공격 빨리 건너와야 네. 됩니다. 지금 디팔러 네. 자 러커가 지금 보러하면서 지금 버텨내고 있고 네. 자 추가로 지금 다수의 디팔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예 이제부터 실수만 하지 않으면 김민철 선수가 뚫릴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예. 그리고 김민철 선수가 이런 그 철벽 수비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워낙에 쟁쟁한 상대들과의 대결에서도 안 뚫리고 승리를 많이 따냈거든요. 네. 빨리 운영으로 넘어가야 되는 김민철, 아니 유영진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멀티 더 먹고요. 그런데 이제 유영진 선수가 이제 레이트 메카닉이 완벽하게 성공을 하려면 지금 나가 있는 한방 명령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줘야 됩니다. 네. 스리치고 올리면서 예. 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포커스 울트라입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자 지금 막을 준비 지금 확실하게 해준 이미 업그레이드까지 시켰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런 여기에서의 교전들 네. 스타일러를 먼저 끊어주고 나서 이제 유영진 선수 들어가야 되고요. 예. 자원추를 끊어내야 되는 유영진 선수거든요. 네. 위에서 계속 달려듭니다. 디팔러가 지금 끊어! 네. 잘 살렸고요. 네. 드랍십은 중요해요. 네, 아무래도 드랍십을 유영 선수는 그 중반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디팔러의 발을 좀 묶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베스를 잘 모아야 됩니다. 오, 네. 용감한
적극적으로 왔다가는 적극적으로 죽어요. 예, 뭐 랠리 실수가 있었던 건지 저런 식으로 혼자 갈 필요가 없거든요. 예. 당연히 스캔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유영진 선수가 경기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김민철이 있어요. 김민철이 초반에 이 바이오닉 체제를 확인한 이후 러커로 수비를 잘해놓고 하이브 체제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림 크게 그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민철 선수도 먹고 싶은 거 지금 다 먹었거든요. 네. 결국 상대방의 오베럭 그 다음에 엄마린 체제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러커부터 먼저 띄우면서 포커스 먹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고 그렇죠. 드랍시까지 포함한 한방 병력을 뭐 거의 노 데미지로 막아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레이트 메카닉을 상대로 해서 김민철 선수가 어느 정도 가스만 확보가 되면 울트라뿐만 아니라 퀸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그 체제예요. 네, 챔버 돌아가고 지금 이 타이밍에 너무 멀티마트 해야겠다 유영 선수가 너무 반땅 싸움만 가져가겠다고 아래쪽에 좀 치중을 하게 되면 드럼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유영 선수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 병력 드럼 상당히 잘하는 선수 김민철이거든요. 그렇죠. 말려들면 안 됩니다. 한방 병력이 센터를 잡는 것은 포기하고 이제 멀티 쪽으로 이제 기술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는 이제 나가고 싶은 상대가 가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예. 팩토리 체제. 김민철 네. 선수도 이런 정도로 이제 상대방의 병력 배치가 돼 있다라는 것을 오브로드라든가 스커즈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게 되면은 셋이 좀 빨리 먹으면서 퀸까지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위해서 좋아요. 네. 자, 추가 확장을 7시. 7시에 지금 가져가고 있는 유영준 선수고. 네. 마인의 체반. 곳곳에 이 벌처를 이용해서 마인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래도 공하게 마인 없는 곳으로 예. 그럼 와서 좀 제거를 네. 해주고 네 지금 마인 있는 곳으로 갔어야지 오히려 더 좋은 건데 김민철 선수가 예. 자 일단은 마인이 이렇게 아주 심대하게 매설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유영 선수가 이곳 버튼을 활성화시키는 데 더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울트라 네. 리스크 준비하고 있고요. 팩토리 꾸준히 늘린 유영진 선수예요. 예. 공격이 강한 타입은 아니더라도 유영진 선수가 전체적으로 기본기 훈련을 많이 하고 좀 말끔하게 경기를 하는 이런 타입이네요. 네. 딱딱딱딱 잘 맞아 떨어지고 있죠. 마이너스까지 네. 센터 쪽에 좀 잘해놓고요. 네. 확장도 올리고 그러면서 팩토리 왔고. 네, 문제는 김민철 선수 한번 공격을 들어왔을 때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느냐가 좀 네.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많이 네. 지금부터가 이제 김민철 선수의 공격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에 유영 선수가 안 흔들리고 나머지 7시 모텔까지 확실하게 다 지키면서 네. 묵직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예. 중간에 디팔러만 딱 잡아서 끌어줬습니다. 디파일러가 훈련된 네. 공격 드랍까지도 시도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디파일러 타면 유영진 선수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가는 건지 맞죠? 예. 자, 내려놓고 여기 확실하게 막아줘야 돼요. 예. 7시 본진 안쪽으로 SCB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7시 안 빠른 7시 본진이 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영 선수 괜찮아요. 예. 게다가 이제 포카스는 주긴 했습니다만은 그 게스 다섯 번째는 좀 그 저지를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인 병력은 빨리 3시력을 먹는데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도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아 예 6시를 먹었네요. 예. 네. 자 이제 밀어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유영 선수가 정말 탄탄한 방어만 보여줄 수 있다면 메카닉이 힘도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자 이 디파일러와 그리고 러커 저걸리 이용해서 이제 군데군데 공격 시도 네. 빨리 에도 달고 탱크 생산 들어가야죠 이곳 쪽에. 네, 빨리 해야 됩니다. 말려주면 안 돼요. 예, 시간 없어요. 김민철 선수가 난전에 정말 강합니다. 그렇죠. 예. 시동 걸고 시동 걸렸어요. 수비만 진짜 잘하는 게 아니라 걸어 잠근 상대를 해체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김민철 선수거든요. 예. 버틸 때로 버틸 이후에 이제 공격 타이밍. 디팔러. 아유, 예, 잘했네요 이거. 중간에서 예. 타다가 그냥 잘못 타서 그냥 디팔러가 오버로드를 따라가는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아, 자 오버로드가 지금 확장기지 쪽. 네. 자 약간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이드랍은요. 자 네. 위에서 아래요. 위에서 아래. 네. 아래쪽 오는 거 이거 잘 막아야 됩니다. 패스 어디 갔나요 위? 패스 어디 갔나요 위 형님 패스. 뭔가 해야죠 여기서. 네. 디팔러 떨어지면 안 되는 디팔러. 네. 디팔러가 지금 찾고 있는 거죠. 네. 디팔러 스나핑 해야 돼요. 자. 아, 디팔러. 아, 여기 떨어졌네. 11시. 아, 예. 위쪽에서 좀 떨어졌어요. 이걸 깔끔하게 막았으면은 김민철 선수가 약간 좀 그 답답할 수 있는 이런 양상이었을 텐데. 네. 네. 벨슬이 저렇게 나는데 왜 벨슬이 활용이 진작에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브로드가 아까부터 중앙을 돌파했으면 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공격에 또 공격으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많이 흔들려요, 테란들이. 네. 난전 강해요. 특히나 잘합니다. 이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난전 허스 플레이에 좀 그 일강연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영진 선수보다 훨씬 저분양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어느 정도 네. 먹었다 싶은 시점에 네, 와르르 무너지는 양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패스리 있어도 지금 막아내기가 좀 힘들고요. 네. 그리고 한시 앞마당이 지금 개척이 됐기 때문에 그 한시 앞마당 오른쪽에 있는 3시역까지 김민철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으로 맞춰야 됩니다. 어디로 올 것인가? 감으로 맞춰야 되고 스캔으로 맞춰야 돼요, 지금. 네. 빨리 내려앉히고. 저런 거 미리미리 발견해서 좀 끊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자, 이쪽 지역 이제 올 것 같은데 7시 지역이요. 네. 자, 터렛 찍고, 자, 네. 수비 병력 배치를 해놓고, 네. 자, 여기서 흔들리면은,
점점 희망이 사라집니다. 유영준 선수 지금 의도적으로 아래쪽으로 던지거든요. 네. 노영이 내렸어요. 예. 플레이 다크서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번 의도적으로 아래쪽으로 던지면서 나중에 공진한 쪽에 울차가 뚝 떨어지면은 아래쪽으로 병력 힘이 다 모여 있다가 공진한 쪽에 서플 다 터지고 뭐 이러면서 경기가 김민철 선수 쪽으로 가는 이런 양상이 됩니다. 그렇죠.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유영준 선수가 따라가다가 지칩니다. 네. 아이고 저 아 위에 복근하요. 예, 제거해야죠. 예, 아래쪽에 병력이 별로 없는데요, 위쪽에. 네. 네, 아래쪽 선 타고 들어와가지고 7시에 드리팔러와 같이 떨어지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 병력으로 지금 계속 드랍. 예. 드랍으로 상대의 힘을 빼놓고 있습니다. 네. 7시 쪽이 좀 흔들린 것은 뼈 아프네요. 그리고 12시 거쳐서 여기서 한번 간을 보고, 예, 그리고 나서 6시 쪽 한번 수비를 하고 난 이후에 3시 쪽 해처를 피고 그다음에 울트라 준비해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예. 출발점 계속 이어갑니다. 어우, 이 와중에 7시 다시 한번 막아내고 6시에 공격 괜찮습니다. 이 벌처가 6시에 가게 되면 충분히 6시를 그냥 틀어낼 수도 있고요. 네. 자, 유영진도 잘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역시 정리한 이후에 네, 6시 해철이 강제 어택했으면 깰 수 있는 타이밍인데요. 6시 자, 견제까지 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 네, 깼네요. 여기 네. 깨고요. 3시를 먹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김민찬 선수 같은 경우는 자, 이거 플러스 도망가는 게 좋고요. 배스 와서 예. 활용되고 병력 줄여주고 예. 오, 잘하고 있습니다. 유영진이요. 1회 대 공격까지 하면서 네. 자, 메카닉 경력이 2억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9시 돌아가고 7시 앞마당 7시 다 돌아가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의 대규모 드랍 한 번만 더 맞게 되면은 유영진 선수가 센터 쪽에서 업그레이드 된 병력으로 어떤 쪽으로 드랍도 못 가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네. 매슬은 잘 몹니다. 12시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해놓고 탱크 몇 개만 하고 12시도 깰 수가 있는 유영진입니다. 예. 자, 확인했고요. 소수 병력으로 괴롭혀주는 건 성공을 했는데 멀티 먹는 게 약간 말린감이 없잖아 있어요. 김민철 선수.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3챔버에서 업그레이드 다 돌아가고 드랍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 아프다라고 말이 절로 나올 만큼의 드랍을 한번 꽂아 넣을 때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12시 지켜내기 위해서 병력 배치 해야 하는 김민철 선수. 병력이 유영진 선수 센터로 지금 나갈 필요는 없고 12시 그 자신의 본진에서 나가는 12시 이렇게 나가요. 저 이렇게. 네. 예. 자, 묵직하게. 네. 자, 이 병력 이끌고 올라가서 지금 구해주고. 네. 아, 이제 김민철 선수 울트라 타임이 됐어요. 네. 아, 이렇게 시즌부터 자리하게 되면 다리를 걷어서 와야 되는 김민철 선수라 이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네. 자, 탱크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진짜 드라. 좋네요. 네. 자, 여긴 방어할 병력이 좀 없습니다. 내려와야 돼요. 근데 유영진 선수도 반응 굉장히 빠르고요. 아주 심각하게 너무 교전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시야 자체는 굉장히 넓습니다. 네. 유영진 선수도. 탱크 내려와서 시즈 모드. 네. 자, 일꾼도 잘 됐고. 7시가 방패기지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7시에 드랍을 오게 되고 7시 본진적인 전략 드랍을 한 번도 안 왔거든요. 네, 그런 상태가 되면서 결국 7시 앞마당을 다시 한번 먹고 12시계 두고 6시계 두고 유영진도 되게 아주 네. 후반 운영이 괜찮습니다. 1분이에요. 잘 받아치고 있어요. 네. 맞으면서 이 내성이 좀 생겼어요. 이제는 해철이만 깨고 뒤로 빼도 됩니다. 예, 아, 울트라. 울트라. 아이고 해철이. 네. 자, 탱크. 해철이. 아이고. 병력을 더 보내면서 힘으로 그냥 밀어버릴 생각인데요. 예. 네. 어차피 손 밖으로만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가면 12시를 못 먹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6시는 한번 깨졌었고 그다음에 3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아 소모적인 어떤 난전보다는 테란이 지금 9시, 7시 앞마당 7시 본진까지 다 먹고 있는 상황에서 예.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양상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12시 쪽을 수비했다 싶으면 본진 쪽 테란의 본진 쪽으로 드랍 한번 떨구면서 좀 휘청거리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김민철 선수가요. 그렇죠. 12시 압박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력이 네. 꽤 있어요. 배스만 있으면 12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이레디 걸어주고 병력 조금 더 충원해서 12시 쪽에 다시 한번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네. 달러가 오는데 자, 잡혔어요. 배스 지켜야 돼요. 배스 돼요. 둘까지 잘 나갔네요. 12시 밀어버려야죠. 오, 12시 깰 수 있겠는데요. 힘으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네. 자, 울트라가 있건 말건 네. 12시하고 6시를 되게 효율적으로 깨고 있어요. 12시를 지금 흔들었으면 나머지 반대쪽에서 뭔가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뭐 작업만 안정화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인가요? 네. 자, 피해 없이 예. 12시 깨고 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12시 깨고 3시 조금 벌처가 달려주고 6시를 다시 한번 가도 되겠습니다. 네. 마이메서라고 예. 12시 압박해주면서 가만히 있지 않아 벌처까지 그렇죠. 보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력 병력이 막 센터로 부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병력이 더 업그레이드 잘 될 때까지는 12시와 6시 살짝만 나가면 닿거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멀티를 잘 깨고 있어요. 울트라 뛰쳐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그 난전의 압박감, 난전의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은 정말 확실히 좀 생기고 게다가 이제 가스
에이스가 좀 이제 먹기 시작을 하면은 탱크를 잃었을 경우 한 군데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네. 다시 한번 여섯시 쪽도 압박하고. 네. 자 여기 추가 면역이 오면서 열을 밀지 못했습니다. 아,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실 예. 한 발 정도만 지금 앞으로 가면 되고 12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6시를 지켜야 좋은 거죠 김민철 선수. 그렇죠. 예. 예. 아 그런 면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3시 멀티를 먼저 먹는 게 더욱더 이제 안정적인 선택이 됐을 텐데 김민철 선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양쪽으로 지금 압박 넣고 있는 유영규 선수. 드랍들이 다 해놨고요. 네, 해놨네요. 자 조금 더 포커마이 경쟁을 유영규 선수가 해서 12시와 6시가 그 9시 그 불안의 불씨를 네. 만들어주면 안 돼요. 예. 6시 공격 수비를 하면서 9시 공격했고요. 12시와 6시가 결과적으로 지게 되는 그림이 된다면 김민철 선수가 상대방이 오히려 난전을 걸어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예. 됩니다. 9시 오히려 좀 피해를 봤습니다. 9시가 제일 지키기 어려운 멀티거든요 지금으로 봤을 때. 그래서 9시 쪽으로 잘 파고들면서 6시 쪽에 다리 쪽에 지금 지고 있던 상대방의 탱크 4기가 해처리도 못 깬 상태가 됐고요. 네. 예, 9시 쪽 같은 경우는 벌처만 가서 빨리 수복하고 이쪽 6시는 어찌든 12시는 상대방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깨는데 힘이 걸리 힘이 좀 오래 그 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6시는 네. 금방 깰 수 있거든요. 6시부터 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아, 급하셨기 때문에 이게 약간 마음이 급해졌나요, 유영규 선수가. 방어선이 네. 뒤로 물러서진 않습니다. 12시 쪽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6시부터 깨고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이 나왔을 텐데. 네. 자, 이렇게 돼서 마음이 약간 급해서 뭐 탱크 병력을 잃게 된다 싶으면 김민철이 이제는 12시부터 3시까지 확보한 상태에서는 울트라뿐만 네. 아니라 킹까지 뽑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 줄다리기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유영규 선수. 네. 간당간당하게 12시가 버텨지고 그 다음에 6시마저도 버텨지는 가운데 좀 늦게 활성화시켰던 3시까지 돌아간다. 그러면 울트라 계속 포화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 위에 12시 쪽 피해는 받았습니다만 해처리 지금 돌아가고 있고 예, 이게 살짝 아쉽네요. 여기도 지금 울트라와 디파일러가 지금 나오면서 공격을 좀 막아내고 있어요. 네, 꼼꼼하게 경기 운영을 해서 공격 더 와야 돼요, 유영 선수 여기에. 네, 조금씩 전진하면서 방어 타워 지금 무너뜨리고요. 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찔끔찔끔 오다가 결국 막히고 막히면은 경력의 힘은 더 약해지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왔을 때 있는 게 좋은데요. 갖추고 와서는 일방적으로 좀 밀어버려야 되는데 네. 오는 병력이 또 그만큼의 병력이 막혀요. 디펜시브가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울트라의 정리가 됐고요. 이쪽 라인 뚫리게 되면은 6시를 통해서 7시 안바람까지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마인맵에서는 되게 잘했네요. 자, 들어오는 병력들을 막아낸 이후에 지금 6시나 12시를 지금 파괴해야 되는데 네. 계속 이 김민철 선수 운영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운영에서 말려들고 12시, 6시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상태가 된다면 진짜 김민철 이제 가만히 참지는 않습니다. 네. 정면으로도 뭐 드랍으로도 김민철 원하는 공격 못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김민철도 지금 자원 확보가 좀 잘 되고 있어요. 자, 12시 이번에 전진하면서 방어타워 뿐만 아니라 해처리를 띄어야 되는데요. 네, 아유, 마인메슬이 좀 더 돼 있어야죠, 앞에. 예, 공격 양이 약간 좀 애매했기 네. 때문에 울트라가 그냥 맨 땅으로 뛰어와서 지금 이쪽 탱크 거의 다 정리하게 생겼고요. 여기는 되게 이득을 오히려 유영진 선수가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마인메슬만 예. 그 다리 쪽에 잘 되어 있으면 김민철이 오다가 다 죽어요. 네. 자, 빠르게 올라가서 잘 파고들었네요. 이번에 뚫어내나요? 네. 자, 마인 앞으로 매설해 주고 왜이런지 확실히 뗄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뚫렸습니다. 네. HP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해처리 건들면 깨지거든요. 예, 깨졌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자, 위에 이 방어선을 좀 뚫어낸 이후 네. 자, 여튼 해처리까지 좀 깼어요. 네. 위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6시를 한 번 더 안정적으로 깨고 나가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세기로 깼습니다, 지금 네. 12시는요. 예. 그리고 나서 12시는 뭐 테란이 크립 거치면 테란의 커맨 센터 짓고 다리 쪽에서 지키는 가운데 이제 화두는 7시 예, 네. 7시 쪽으로 갔습니다, 화두가. 네, 깼으니까 지켜야죠, 이제는. 네. 깼으니까 지키는 공식이 되면 유영진이 이기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가운데, 이제 플레이어. 마인. 예, 마인 없어요. 잘 터져요. 그러니까 마인, 또 마인 뒤쪽에 한 줄 더 있으면은. 아, 이거 살짝 들어야 되겠네요. 예. 자, 들고 어차피 여기 유영진이 다시 먹을 수 있는 위치에요, 범규만 온다면. 예, 이거 버셔나? 예. 이쪽 좋아요! 와, 6시까지 밀어내나요? 네, 벌처 좀 더 와야 되겠는데요. 다른 병력 좀 와, 골리앗이 됐던 벌처는 좀 와야 되겠는데요. 네, 울트라. 예. 자, 이 드랍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막을 병력이 지금 없습니다. 네, 9시 쪽 수비했던 병력이 이 6시 쪽으로 한 번 더 압박을 접어서 뒤로 뺐다가 9시 쪽에 있는 그 병력이 지키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때리는 이 병력 내려가잖아요. 그럼 예. 저 병력하고 힘을 합쳤을 때 6시를 한 번 더 깰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텐데요. 그렇죠. 김민철 입장에서 되게 막기가 네. 까다로운 위치예요. 여기는 다리를 건너야 되는 위치라 방금처럼 네. 드랍을 통한 이런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손이 한 번 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영진이 유리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데스를 이용해서 우선 디파일러 세고 이게 자, 이제 라만차에서 테란이 갖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네. 어떤 그 전술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측면. 그렇죠. 네.
되게 잘하는 게 무리하게 센터로 막 벽을 많이 몰랐다고 해서 막나가는 게 아니라 6시, 6시, 12시, 6시를 차근차근 게임하면서 경기를 이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탱크 라인이 네. 버스건에 지금 있어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밀리지 않았고 패스 네. 이 정도면 6시 한번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격에서요. 12개고 네. 그 이외에 6시까지 네. 네. 김민철 자원줄이 줄어듭니다. 센터는 마인만 매설에 두고 6시에 탱크 한번 잘 힘줘서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6시, 3시가 돌아가는 이런 그 상황에서 테라르 멀티를 테라르 주요 멀티 그러니까 7시 라인을 깨고 싶은 욕심, 경기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어요. 네, 네. 배슬 가야죠. 자, 봤으니까 배슬 날아가서 이리 쫙 걸어야죠. 이영진 선수 배슬도 네, 탱크 쫙 빠지고 자, 이번에 들어가지 많이 왔습니다. 빨리 배슬. 와서 백업하고 네, 배슬 날아와서 네, 그런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잘하신 것 같고 예, 마인 배설을 중간중간에 되게 잘하면서 뒤로 탱크 숫자를 살리면서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공격을 또 이게 막아냈어요, 막았어요. 네, 마인을 일단 밟았기 때문에 이래디 한 방에 울트라가 피킹 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9시 막았어요. 야, 네. 지금 유용진 선수도 오늘 이 첫 경기거든요, 시험을 위해서. 대박인데요. 아니, 정말 단단합니다. 이 철벽 김민철 선수 못지않게 기회 생겼어요, 지금. 예, 오늘 뭐 드랍 공격, 그리고 뭐 울트라 공격 지금 다 막아내고 있어요. 네, 본진 드랍 한 번도 지금 못 갔고. 야, 저걸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한 번 지금 가스를 썼기 때문에 저걸이 다시 한번 나오는 상황이고 센터에 마인 매설 해두고 센터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 마인 매설 정말 꾸준히 네. 해줘요. 6시 지금 빨리 지금 탱크 함께 날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 집중력 예. 좋습니다. 예, 6시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으면 결국 12시처럼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이거든요. 네. 이러는 가운데 김민철 선수가 힘줘서 나오는 공격 자체가 예. 이 아웃샷 한번 들고 그 다음에 또 수비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힘줘서 나오는 공격 자체가 상대방을 절망시키지 못한다면 답답해지죠. 네, 자, 야, 마인 거의 미끼나 다름 없으면 낚시야, 낚시. 9시에 네. 오면은 잠깐 들어주고, 들어오는 병력 잡아주고. 그렇죠. 결국 예. 7시가 테란이 있거든요. 네, 뭐 거의 데미에요. 예. 막 열었다가, 지금 막았다가. 아, 이렇게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선수가. 예. 뭐 어차피 중국 병력이기 때문에 탱크는 그냥 아껴주는 선택이 좋아요. 예. 자, 유영진 선수가 지금 김민철 선수의 공격을 이제 확실하게 읽고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예. 12시 자원줄이 뺏겼기 때문에 아까는 나왔던 병력 수는 앞에서 못 나와요, 김민철은요. 네. 자, 그리고 6시는 정말 정교하게 다시 한번 그런 선수가 때려줘야 됩니다. 예, 간단해졌죠. 12시만 먹는 싸움 하면 됩니다. 지우개! 지우개! 버러우! 네. 네. 뭐 저런 거 할 필요도 없이 6시 좀 압박해주면서 눈치 보면서 12시까지만 딱 먹게 되면 그게 승리의 마패예요. 확실하게 지울 생각! 야, 여기서, 야, 여기서는 버러우! 와, 이거 못했고! 이거는 진짜 김민철 선수는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잘 치르다 보니까 김민철이 그만큼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 6시가 7.8kg로 다시 한번 깨지는 분위기. 9시 예. 다시 내리고. 예. 이거는 뭐 다 파먹었어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면서. 끝내고 싶은 그 순간에 끝내질 못했기 때문에 약간 정체가 돼 있는 겁니다. 김민철 예. 선수 분명히 아까 조금 전에, 예, 조금 전전의 공격으로 경기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남은 미네랄 하프까지 긁어먹고 있는. 야, 이거 또 마인 배설이 돼서 마인 밟고 또 커브 틀면은. 그렇죠, 다 죽고 걱정도. 예. 자, 이제 자 이거 드랍 좋았어요. 디펜시. 자, 경력. 배슬 좀 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유영 선수가 네. 여기서 라인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생겼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허리 끊었고 9시와 7시 안마당까지 좀 날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공격까지 네, 지금 하면서 네. 와, 진짜 끈질기게 싸우네요. 지구력 전투네요, 두 선수 모두 다. 네, 네. 누가 이기냐 예. 해보자는 거예요. 네. 와, 오래 달리기입니다, 오래 네. 달리기. 저도 6시는 진짜 엄청나게 수비 잘하고 있네요. 아, 진짜 이게 여기서 선수 몇 번째입니까? 6시 7.8기고요. 여기도 7.8기예요. 예. 7시 라인은 7시 라인은 지금 그 자원을 먹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고 결국 그 뭐 유용진 선수나 김민철 선수나 서로에게 좀 질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건 벌즈로 충분히 잡아줄 수 있고 6시를 진짜 김민철 선수가 정말 끈질기게 때리고 있고 김민철을 지키고 있고 그렇죠. 예. 6시가 자원이 빨리 끊기게 되면 12시도 못 가져가게 됩니다. 6시가 유용진 대단하네요. 유용진 예. 계속해서 늘어지는 거예요. 또 가요. 네. 유용진 선수 6시를 빨리 깨고 싶어야 하는데 빨리 깨고 싶어 하는데 못 깨게 또 김민철 선수가 계속 설명해. 이게 진짜 저거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와서 또 뿌려주고 저울링 보내고 태우고 내렸다가 또 재고. 아, 저거는 진짜 이렇게 수비라는 종족이 아니거든요. 네. 오면은 진짜 막 사방팔방에 덮치는 이런 게 저거인데 이해겠네요.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렇게 수비를 하는 게. 근데 수비를 다 하고 있어요, 김민철이. 6시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 근데 아까 전에 봤던 그림 또 나와요.
난공불락이에요. 6시가 깨져야 되는데 깨져도 몇 번을 깨져야 맞는 건데 한 번밖에 안 깨지고 진짜 소름성이에요. 예, 지키고 있고 이제는 깨겠네요. 네, 계속 반전 되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시가 깨지는 이런 상황에서 12시가 돌아가고 이러면 딱 똑같이 또 되풀입니다. 야, 지금 여기 아까 봤던 그 화면 그대로 네. 또 다시 한번 버텨내고 있고 6시가 깨지면서 12시가 돌아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많이 무한이에요. 예, 12시 한번 갔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유영진 선수는 네. 예, 12시 한번 가서 해철이 탁 깨고 그 병력 그대로 6시로 내려가면 돼요. 네. 김민철 선수도 비싼 유리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원줄에서 한두 군데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유영진 네.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중립 멀티 싸움입니다. 네. 여기에 12시, 6시 싸움. 라인 배선이 관건이에요. 지금 벌써 많아서 자, 약간 뒤로 뺐다가 여기가 조금 약해지는데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까 김민철이 추가 병력이 안 오기 때문에 6시는 깹니다. 다 막으면 네. 대박입니다. 공시 공격인데 양쪽 다 막으면 대박입니다. 철벽 수비해야 됩니다. 예. 6시, 6시 한번 더 막으면 사람 아닙니다. 와, 이거만 예. 고 여기 저리가 하나하나 떨구면서 자, 탱크 시즌 공격 들어가거든요. 네, 수업 이거 막으면 사람 아니에요. 예, 말도 안 됩니다. 6시 한번 더 막는 건 진짜 말이 안 되겠고요. 아니 그럼 수비를 지금 완벽하게 지금 해내고 네. 이게 12시도 먹고 6시 아니 12시는 결국 틀릴 것 같은데요. 네. 멀티 태스킹 싸움에 양쪽에 지금 전투가 다 붙었어요. 와, 12시 6시 아, 마치 네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예, 6시 그 다음에 12시 전투 이게 야, 상황이거든요. 이거 이제 아니거든요. 옥저버가 정신이 없습니다. 예, 지금 위에 갔다 6시, 야, 위에 갔다 깼어 10기로 좀 깨는 겁니다. 야, 12시. 야, 이 선수 뚝심 있네요. 12시도 끝났습니다. 12시까지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팽팽했던 제 균형이 깨진 거예요. 야, 네. 진짜 대박이네요. 와, 선수. 네. 와. 철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수비를 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멀티태스킹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멀티태스킹을 유영진 선수가 같이 걸어주면서 수비를 따내는 그림이 됐습니다. 아, 이 유영진 선수의 이 수비와 이 공격도 네. 장난이 아닌데 김민철 선수의 이 진짜 명품 수비를 네. 뚫어내고 있어요. 자, 이 유영진 선수도 자원 하나가 필요한 이런 시점이 됐죠. 네, 네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6시를 내줬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병력으로 아웃시를 가봤는데 아웃시를 가봤는데 네, 김민철 네. 선수 자원이 3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유영진 네. 선수는 7시도 지금은 마르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12시를 자, 먹어야 돼요. 12시 이러면은 네. 예, 말씀해주신 그대로 경력 네. 합쳐가지고 12시를 먹는 이런 상황이 돼야죠. 12시는 테란 수비에 약간 더 좋거든요. 예, 네. 12시를 먹어야 됩니다. 마인메설 벌처만 죽어라고 뽑으면서 마인메설 하고 12시를 먹으면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아, 네, 나갈 필요 없어요. 유영진은 나가서 괜히 위험한 싸움 하는 거 말고 12시에 탱크 병력 다리 뒤에서 자리 잡고 있고 12시 딱 먹고 뭘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안정적인 거예요. 남은 병력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거, 아, 이거 그냥 먹히는 것보다는 예, 아니 이거 잡아먹고 3시 네. 쪽 가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 이 탱크 예, 네. 벌처만 붙으면 됩니다. 벌처 예, 삼성으로 되는 탱크이기 때문에 화력이 예. 강력하거든요. 자, 6시까지 12시까지 다 깨는 그런 상황이 돼서 릴레이 채취 나오네요. 네. 야, 그만큼 지금 처절한 상황이에요. 네. 자, 이제 그 배부른 싸움은 끝났고요. 야, 네. 마인메사를 해놓고 3H로 진격해서 공통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데요. 병력이 저분밖에 안 나오는데요. 야, 그렇죠. 김민철병 예, 네. 다음의 전투는 끝났고 아, 이제는 더블링거든요. 더블링 야, 이거면은 그냥 안쪽에 병력이 없죠. 박근석 뿌려주면 뭡니까? 안에 싸울 병력이 없는데 야, 철벽이 뚫리니까 그냥 바로 예. 심장 목까지 들어오네요. 와, 야, 철벽을 유영진? 얼려서 그냥 깨버리네요. 와, 그냥 내보낸 거 아니네요. 확실히 와. 진짜 이 정전에서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있다는 건 플레이가 너무나도 예. 말끔합니다. 명품 이 수비, 이 철벽 수비를 보여준 김민철 선수 상대로 해서 네. 이 축심 타이기로 뚫어냅니다. 네, 축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유영진 선수가 예. 처음으로 센터를 건너서 병력이 왔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진짜 미친듯이 매매 컨셉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12시 6시를 깬 다음에 완벽한 승리를 딱 확신한 그 다음에 센터를 나오는 유영진 선수의 치밀함이 보이는 예. 경기예요. 정말 이 자원이 풍족할 때 이 김민철 선수의 수비는 아무도 넘을 수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유영진 선수 이 폭탄기까지 이끌면서 김민철 선수 가난하게 만들고 뚫어내네요. 예, 결국 수비를 잘하는 상대를 상대로 수비를 잘하는 상대를 상대로 맹렬한 공격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적당한 공격 그리고 이제 멀티를 살리는 플레이 그렇죠. 멀티 9시 멀티 들었다 놨다 하면서 미네랄 다 퍼먹는 야 이거 이거 미네랄 거의 다 퍼먹었잖아요. 진짜 진짜 라운드
4위까지 내보낸 거 경험쌓으라고 내보낸 줄 알았는데 이기라고 내보낸 거였네요. 처음에 네, 적당히 좀 해서 경험 쌓아오려고 했는데 이 대우를 났었어요. 예. 왜 안 나고 냈나요? 야 잘하네요. 유영 선수 확실히 뭔가 베테랑의 느낌이 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오늘 처음 나온 선수에게 무슨 베테랑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아주 노련한 경기 선수가 잘했습니다. 그동안 2009년에 프로게임을 한 이후에 많은 시간 동안 아주 엄청나게 갈고 닦은 좀 있습니다. 최근에 김민철 선수 수비력에 이신영도 무너졌고 신상문도 무너졌고 최우선 김경까지도 무너졌는데 네. 아니 수비력을 유영진이 깨부셨어요. 예, 이 선수가 생각보다 더 여유 있는 선수였습니다. 예. 분명히 급하게 몰아붙이다 보면 빈틈이 생겨서 김민철 선수가 바로 그 빈틈을 난전으로 파고드는 게 진짜 테란전에서는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일품인데 이 유영진 선수는 별로 급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예. 맹렬한 공격보다는 지키는 싸움. 내가 멀티 먹었으니까 상대방이 공격 들어오는 거 그냥 막지 뭐. 아, 이런 여유 있는 마인드를 김민철 선수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분명히 6시가 한번 깨지는 그 순간에서도 설마 내가 지겠어? 이러는 생각에 3시를 되게 여유 있게 먹었는데 예. 그런 정도로 경기를 조금 더 김민철 선수가 약간 좀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유영진 선수가 생각보다 내실이 훨씬 더 단단한 선수였고 시즌 투수가 유영진 선수와 같은 진짜 명품 저그전을 하는 이런 선수를 신인으로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진짜 시즌 투수는 강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렇게 큰 무대, 긴장되는 무대에서 이런 여유를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유영진 선수는 첫 출전에서 그런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혹한 수비를 하는 쪽도 힘들지만 공격을 예. 가는 쪽도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네. 그럴 바에는 센터로 확실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만 나가서 12시, 6시만 미친 듯이 깨지고 나중에 볼살이 오면 그때 센터로 나가서 이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진짜 이 전투에 사기가 있었어요. 네. 예, 마지막 이 겨울 이 혹한기 전투에서 네. 이 유영진 선수는 이제 모아뒀던 거를 그때 끄집어내면서 이제 전투에 그렇죠. 시켰거든요. 아, 준비를 잘한 걸까요? 일단 뭐 이용호 선수나라든가 이렇게 좀 그 시야가 넓은 선수들이 맵에서의 어떤 특성을 자신의 종족 특성과 같이 이제 매치시켜서 경기를 하는데 유영진 선수가 생각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 다 먹어. 그러나 12시, 6시 정도는 안 돼. 나머지 똑같이 다 반땅 싸움 먹고 12시, 6시 정도 하면은 종족 특성상 다리 건너편에서 포격을 할 수 있는 테란이 유리하거든요. 네. 상대가 어떤 점으로 플레이하든 어떤 선수이든 간에 12시, 6시 먹는 전투에서는 테란이 무조건 약간이라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라만체에서 테란이 저그를 상대로 조금 더 높은 승률을 보여줄 겁니다. 그 맵 특성을 이용을 했어요. 네. 그렇죠. 신예 선수가 네. 경험이 무슨 100경기 이렇게 되는 선수가 아닌 10경기예요. 첫 경기를 한 신예 선수가 맵의 특성을 종족의 특성과 활용을 해서 이제 매칭을 시켜서 적절하게 이용을 했다라는 거 진짜 시즌의 투수가 신예를 상대로 훈련을 시키는 것만큼은 전팀 최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훈련을 잘 시켜갖고 나왔습니다. 시즌 투수의 이 테란 라인에 또 네. 이 두 명의 선수를 발견했네요. 네. 원래는 그 신예는 막 돌파하고 이런 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장은 돌파나지 않더라도 멀리서 보면서 지형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네. 지형을 다 보고 근데 신예 선수가 이런 진짜 모든 지형을 다 파악하고 나와서 이렇게 안정적인 경기력을 펼쳤다는 게 상당히 칭찬을 줄 만한 일이고 그렇죠. 앞으로도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민철 네. 선수의 이 난전을 다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다른 랩에서의 저우전 뭐 다른 랩에서의 다른 종족전 이런 것까지 좀 봐야 유영진 선수의 능력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라만차에서 저우전 하는 것은 확실히 좀 시에답지 않은 아주 베테랑다운 오히려 베테랑다운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네. 신의 테란 두 명이 지금 2승 만들어냈고요. 잠시 후에 네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